양부는 미득이 아닙니다. 양부는 미득이라고 한다며. 양부는 미득이 아닙니다. 양부는 너의 환경에 따라 가지고 내가 요래 양보를 했는데 이 양보가 아니고 네가 밀린 겁니다. 요거 니 정확하게 이게 분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건 네가 밀린 거지. 넌 양보한 적이 없어요. 인간은 이 인간은 절대 양보를 못 하게 돼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너는 양보를 못 하게 돼가 있다 이 말입니다. 동물의 육신을 덮어쓰고 양보를 한다? 없습니다. 뭔가 패러다임을 바르게 잡으십시오. 양보가 아니고, 요걸 엄연히 따지면, 너의 환경에 따라갖고 내가 밀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물러나는 거예요. 이걸 양보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가 한번 밀리나게 되면, 저 사람은 커요. 버섯마냥. 독버섯을 방치해 갖고 두면요, 이게 한참 커 갖고 나를 잡아먹거든요. 절대 양보는 안 됩니다. 양보는 안 되고, 내한테 온 일은 내가 처리를 바르게 하는 사람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합의를 봐가지고, 이거는 정리를 할줄 알고. 요렇게 해야지. 양보라는 것은 미득이 아니고 네가 약해서 밀리는 걸 양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물러나 준 거죠. 요렇게 되면 상대가 더 커집니다. 이래.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상대를 몇분 이렇게 물러나 줘가지고 커졌다. 요래 되면 이게 나쁜 버릇이라도 커집니다. 커지면 이것이 큰거 가지고 이큰 힘으로 나를 치러 와요. 나는 이럴 때 이래 갖고 양보를 한 것이라고 하는데, 너는 이럴 때 이걸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물러났던 거예요. 이것은 결국 내가 무능해 가지고 내가 당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는 내가 진짜로 크게 해 가지고 당할 때는 성이 나죠. 성 나는 거는 누가 잘못이에요? 성나는 놈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그걸 매를 맞는 겁니다. 그게 환자거든요. 환자. 환자니까 뼈부아진 놈만 환자가 아니에요. 가슴 아픈 게 환자고, 미치겠는 게 환자고, 여기 다 환자입니다. 이게 요쪽에 요 달라드는 놈은 딱 달라들고, 이거는 가슴이 안 아픈데, 이거 당하는 이게, 그게 보통 언니들이 동생들한테 그랬다 그러죠. 언니의 자격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네 실력을 갖추어야 언니 자격을 갖추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미덕이 아닙니다. 양보는 네가 밀려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하고 단호하게 이렇게 할수 있는 힘을 못 가져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니까 내 힘을 빨리 갖추세요. 그러고 있다면 내가 양보 뭐 이런 게 아니고 내 실력을 빨리 갖춰야 됩니다. 경제력을 힘을 갖췄든 뭐를 갖췄든 내가 힘을 갖추어 가지고 단호하게 이거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한테 도움되고 내가 도움되는 겁니다. 요런 것이지 양보 소리 하들 말아라 이 말입니다. 양보 좋아하고 앉았네. 양보한 적 없어요. 이걸 바르게 우리가 이걸 잡아야지. 안 그러면 오늘 지금 우리 국민들의 지금 이게 숙은 사업이에요. 이거 바르게 잡는 게. 나는 양보하지 않고 살았거든요. 그 미덕 이렇게 나는 그걸 안 믿었어. 그래는 결국은 답을 찾는다 이거. 양보는 미덕 아닙니다. 양보는 내 실력이 모질해서 그거는 물러나는 거지. 그거는 양보는 있을 수가 없다. 절대 안 일어납니다.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양보는 절대 안 합니다. 이것이 합리적으로 내가 너가 이런 걸 하는 걸 용인은 할수 있어도 내가 양보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를 용인하면 안 되는 환경이 됐을 때 절대 이렇게 용인 안 합니다. 또 이게. 그런 거니까. 그런 거 믿지 마십시오. 세상의 질서를 내가 깨는 소리 같지만 이것이 근본의 질서입니다. 요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그 직장인이 무슨 일인지도 말 안 하고 직장일이 그렇다 해보니까 조금 난해하네, 그죠? 우리가 일을 하면서 항상 실수를 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 과정이다 이 말이죠. 작업장에도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집에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사회에서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를 했을 때는 내가 더욱 열심히 하리라 이런 마음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실수를 했으니까 이 아주 그 조금 안 좋은 눈초리도 오고 안 좋은 일들이 내한테 자꾸 이렇게 뭔가 오면 이걸 감사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요거를 감사하게 받아들여서 하나씩 하나씩 소화를 해 나갈 때 이번에 실수했던 것들이 이게 모질해서 그랬던 겁니다. 겸손하지를 못했고 내가 겸손하게 이런 거를 진중하게 이런 걸 접하지를 못했고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이 실수를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화살들이 막 날라오는데 내한테 이런 것들을 견디내라고 하는 거 견디내면서 그 안에 내면에서 네 공부를 찾게끔 지금 환경이 돌아오는 겁니다. 실수한 사람들이 누가 아무 말도 안 해주면 그리고 욕도 안 하고 또 불이익도 안 주고 이러면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네. 다음에 더 큰 실수할 수 있게끔 나를 지금 환경을 몰아가는 겁니다. 실수를 했을 때는 화살이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오는 것을 내가 겸손하고 아주 조금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던 걸 다 내려놓고 뭐든지 받아들이면서 조금만 가라. 이게 노력입니다. 실수로 해서 많은 사람이 어렵게 만들어 놓고 내가 노력할 게 없다라고 하면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뭐가 지금 잘못 판단을 한 거예요. 이런 거는 당연히 올 일이 오고 있고 여기서 조금만 내가 노력을 하면서 노력을 하면 좋은 일이 옵니다. 그런 안개가 싹 걷혀지는 이런 일이 분명히 옵니다. 이 사람 말 믿고 한번 따라서 노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사람 말 믿고 노력을 하는 자 내가 돕습니다. 하느님 말을 믿고 따르는 자 하느님이 돕듯이 내가 이 법을 내주는데 그걸 믿고 노력하는 자 내가 분명히 돕습니다. 내가 유체 이탈을 해서 내 기운이 가서 너를 도와도 돕습니다. 요 법을 내리주는 거니까 요 조금 힘들더라도 노력 조금만 합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했던 것들이 몰라서 지금 그런 거니까 이걸 알므로서 슬럼프에 빠지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하는 이 방법을 이제 아는 거죠. 이걸 알고 가면 슬럼프에 안 빠집니다. 모르니까 슬럼프 들어가는 거죠. 자신감도 없어지고 또 나서기도 그렇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걸 공부 삼아서 접근하는 방법을 알아라는 거죠. 내한테 오는 환경은 나를 이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함부로 대하고 피하고 했을 때 너는 앞으로 더 큰 실수를 하게 되니까 그때는 진짜로 벗어나지 못할 그렇게 힘든 일이 다가온다 이 말이죠. 이렇게 지금이 최고 좋을 때입니다. 그런 환경이 들어오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기회를 다시 주려고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내한테 혜택이 좋은 거죠.
이해되나요? 과거에 있었던 이런 내가 누구한테 잘못한 거를 여기 있으면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이 사람한테 잘못을 내가 갚아야 되느냐. 이 사람과 교류를 하면서 내가 무언가를 느끼고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깨닫게 되면은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행게 되고 내가 깨닫지 못하게 되면 헛수고를 행게 되고 그래서 내가 힘을 갖추십시오. 나의 힘을 갖추라는 거죠. 나의 힘을 먼저 갖추어가지고 그 사람이 내 힘을 필요할 때 내가 그 힘을 작용을 하게 되면 내가 잘못했던 어려움의 질량 이것을 갚아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힘이 없으면 잘못한 걸 갚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누구한테 잘못한 행위가 있다면 그 사람한테 미안합니다로 갚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순간에 내가 잘못한 걸 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아직 갚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저 사람한테 어려움을 준 게 있다면 이것을 갚아내야 되는데 이것은 내 힘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의 질량을 앞으로 미래의 질량이 좋은 것으로 내가 갚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어갖고 죄책감이 든다면 이런 걸 그냥 편하게 대하면서 나의 힘을 키워야 된다. 그리고 언젠가 이 사람이 내를 필요로 할 때 힘이 돼주리라. 내가 힘이 없으면 그 사람을 위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마찬가지. 내 힘부터 갖추는 것이 그 사람한테 갚을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지. 미안해 한다라고 해서 평생 가도 나는 미안한 거로 있지 갚아지질 않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항상 누구를 돕고 싶다면 내 힘부터 갖추어라. 돕고 싶은 거를 참고 나의 힘을 갖추라는 거죠. 힘을 갖추어야만 어떤 방법으로 돕든 도와집니다. 이렇게 힘이라는 것은 경제도 힘이고 지식도 힘이고 내가 배운다라는 거죠. 경제를 돕는 것은 작은 걸 돕는 것이 되고 내가 배워서 지식으로 돕는 것은 큰 걸 돕는 게 되고 더 내가 깨달아갖고 지혜로 돕는 것은 엄청난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게 질량들이죠 이게. 이렇게 물질로 주는 것은 아주 낮은 도움이고 근데 지식으로 남을 돕는 것은 중간쯤 가는 것이고 지혜로 남을 돕는 것은 하늘만큼 높은 질량이다.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느 힘을 갖추어갖고 누구를 돕느냐가 그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은 내가 많이 갖추었는데 경제는 없다. 지식은 경제를 만들 수 있는 도구입니다. 지식이 있으면 큰 경제를 만질 수가 있고 이제 이런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식을 먼저 갖추는 게 큰 질량의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는 거거든요. 그런 거니까 갖추는 것들의 이제 원리들을 내가 조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재주를 갖추는 거는 작은 돈을 움직일 수 있는 거고 지식을 갖추는 거는 큰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거고 지혜를 열면 태산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여기 이제 다 틀린 거죠. 이해가 갑니까? 네.